네, 선의 탐송자입니다. 네, 파트 2입니다. 얍! 야. 자, MG 101이고요. 예, 요즘 나오는 건다 마스터 볼륨이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튀어나와 있죠. 예, 근데 네, 굉장히 이건 편하게. 없어요. 여기 돌린 이거 돌려봐도 안 되고 네, 마스터 볼륨이 어디 있는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마스터 볼륨은 이 층은 없고요. 예. 이제 볼륨값을 조절하려면 아웃풋 레벨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 아웃풋 레벨을 가려면요, 글로벌 EQ로 가서요. 아. 이쪽에 글로벌 EQ로 가서? 들어가시면 아하. 여기에 베이스 미드 트레블이 있잖아요. 예.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오. 누르시면 인풋 트림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아, 폰 폰 레벨, 레벨. 예, 아웃풋 레벨이 야, 있어요. 이어폰 레벨까지 거기 다 숨어 있네. 네, 오!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연주를 하시면 돼요. 아, 예, 적당히 맞춰. 솔직히 저희가 계속 이제 5음표로 연결해서 멀티 이펙터 사운드 들려드리는데, 5음표 연결을 했을 때이 정도 작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항상 예, 좀, 그 레벨로 하니까. 얘는 지금 이 자체가 좀 작게 레벨이 측정, 레벨이 측정이 되게, 작게 되어 예, 있어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올렸어요. 살짝, 올린 상태고, 여러분들도 녹음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실 때 아웃풋 레벨을 살짝 올려서 사용하시면 선명한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렇게 있긴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있긴 있죠. 그쵸, 이 아웃풋의 마스터라고 레벨 보시면 돼요. 소통, 예. 그리고 인풋 트림 레벨도 누일까?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도 예. 좀 이제 살짝, 조금 쓰자. 예,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나갔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요, 저희 사운드를 좀 만져볼게요. 예. 뭘 만져볼까요? 우선은, 자, 아무거나 가보죠. 우선은 4비 연필 가보세요. 4비 연필. 자, 여기로 들어가면요, 우선은 우리 노이즈 게이트 먼저 노이즈 게이트를 온을 할까요? 온 하지 말죠. 온 하지 마요. 야, 그냥 그 답답하게 그냥 네, 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컴프레션은 키지 마시고. 패스. 예. 그리고 그랬던데. 네, EFX 볼륨을 좀 키워볼까요? 뒷, 어. 이트라고. 잠깐만요. 크런치박스 머프 퍼즈를 거에 퍼즈 안 레즈. 켰죠? 네, 이거 퍼즈고요. 예. 이거 터치 와우. 터치 와우 이것도 끄고 그냥 튜브 스크리머 스크리머 이걸로 갈까요? 그걸 그로 갑시다. 네, 레벨을 올려야 될것 같아. 튜브 스크림의 레벨을 올리는데 안 올라가. 자, 앰프의 레벨 올려볼게요, 그러면. 예. 옆으로 가서. 자, 앰프는 뭘로 선택할까요? 800으로 하죠, 800. 이걸. 800으로 해갖고 레벨 올릴래? 그리고 IR 가볼게요. IR. 솔다노네요. 네, 솔다노. 솔다노로 가시죠. 여기에 레벨을 네. 살짝. 게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앰프의 게인을 좀 줄게요. 말까? 조금씩 올리시죠. 모듈레이션. 페이저 90, 네, 페이저 엄마, 아니면 페이저 100. 코러스.
페이저보다는 코러스가 낫겠죠? 유니바이브 코러스. 네, 됐습니다. 얘는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이브 네. 그냥 할게요. 네. 네. 4비 연필을 가져가세요. 네. 자, 이거 이걸 갖고 4비 연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사운드를 좀 만들어 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옮겼어요. 마샤램프로? 네, 마샤램프 사운드로 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잼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여기 잼으로 들어가시면요. 네. 우와. 네, 잼으로 들어가시면 우선은 이렇게 루프가 모양이 보여요. 네. 그럼 여기에 ARNR 그리고 지금 루프가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데 스테레오는 20초 루퍼가 가능하고요. 모노는 40초까지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볼륨값 조절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여기 이제 드럼 머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데 네. 1번은 이 스타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블루스다 네, 락이다 그러면 락의 스탠다드 파워비트 뭐 스무스 네, 이렇게 락비트가 나오고요. 네. 여기는 스타일 자체를 아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펑크 뭐 메탈 네, 다 있습니다. 발라드, 팝, 레게, 일렉트로니까지. 자, 그리고 여기 3번은 볼륨값이에요. 드럼 사운드 볼륨값. 오, 그러네요. 그리고 넘어가면 드럼 사운드 EQ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EQ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자, 미들렌즈 좀 넣어서. 자.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루프 페달로 저희가 루퍼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게 스테레오라서 20초라서 되게 짧거든요. 네. 네. 보고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틀어놨다가 1, 2, 3, 4 멈춘 다음에 네. 더블 클릭하면 멈추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퍼즈인 상태에서 꾹 누르면은 그냥 클리어로. 네. 되게 간단하게 뭐 언두, 리두 이런 거 없고 그냥 레코딩하고 스탑하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네, 이 정도 사운드 거기에 드럼 입혀서 같이 네, 연주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드럼이 있어갖고 네네.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근데 루퍼에 드럼 머신 없는 루퍼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네. 멀티팩터 안에 있는 루퍼는 보통 다 드럼 머신이 다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연습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저희가 지금 SNS나 이런 뭐 틱톡이나 릴스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전용 여기에 TRRS의 단자만 있으면 네.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네,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바로 구동이 가능하고 네. 스트리밍 할 때 바로 음원을 바로 뽑아서 사용할 맞아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다른 장비 사용 안 하시더라도 얘로 이제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좋다. 근데 1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3만 원이면은 네. 저 튜너를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막. 투실레토리드 튜너. 퀄리티. 아마 저 듀얼리스트는 못 사고요. 듀얼리스트는 네, 못 사고. 이거 세 개 값 줘야지. 네. 살까 말까 합니다. 네, 웬만한 거는 사실 좀 못 사고요. 네. 아, 13만 원이라 해도 그 이펙터가 13만 원이라 굉장히 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딜레이 하나에 보통 뭐 18만 원 막 이런데. 뭐 제일 싼 게 한 20만 원. 거의 뭐 미니 페달 하나가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13만 원. 네, 루퍼까지, 드럼 머신까지. 네. 이거는 좀 그냥 가성비로 때려 푸시는 그냥 진짜 아까 저처럼 네. 뭐 조폭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냥. 네, 진짜 폭력배스러운 네. 그런 느낌의 느낌 진짜 많이 드는 깡패, 가격이에요. 깡패, 아, 깡패, 폭력배가 아니군요. 깡패나 폭력배나. 폭력배. 깡패나 폭력배나 조폭이나 뭐 네. 다 똑같죠 뭐. 네, 그래서 조폭이 맞아요. 얘들 뉴엑스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니면서. 맞아요. 조직이 다 싸잖아. 맞아요. 뉴엑스 약간 그 뒤 배후에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주고 좀 폭력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총인 줄 알았더니 진짜 총이다. 아, 멀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의 초입문. 초입문. 네. 자. 점수 드릴게요. 몇 대 몇? 8점. 8점. 네. 자, 이 정도가 진짜 평균적인 점수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구매해서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우선은 가격 대비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후회할 일은 없지만 이걸로 뭔가를 고퀄을 원하셔가지고 사고 막 이런 분들은 없을 거지만 없겠지만도 고퀄은 아닙니다.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 멀티 진짜 이거 그냥 해보겠다 네. 아니면 이거 그냥 다 이렇게 분해하고 뭐. 아니면 진짜 스트리밍으로 가볍게 내 연주 매일매일 일기처럼 뭔가 올리고 싶다 써놓겠다 뭐 이런 거 네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MG 네. 101인 것 같습니다. 네, 뉴엑스 사서 거의 후회하신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튜너를 하나 사도 좋아? 네 맞습니다. 뉴엑스는 조직적인 폭력배니까요. 네. 딴 데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막 쓰나봐.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장용으로다가 막 아주.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하겠고요. 당연하죠. 네. 이제는 좀 시원해질 때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언제 이 무더위가 끝날는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선선해요 그래도. 그래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추운 것보단 낫죠. 아, 네. 또 얼어 죽는 것보단 낫죠. 네. 더우나 추우나 그래도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